씨 아니십니까 혹시? 저 인간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여러분, 오늘 뭐 노량진 사장이 먹방하던데 등신이. 지들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박대리 영장 기각된 게 큰 거예요. 조사보고 하나씩 무너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아까 되게 아까 와가지고 사실까지 보면 그 사건이 지금 여러 이슈 중에 제일 사실 대안을 제시했어요. 국회의사당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해 주시고 다 부담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 하반해 주십시오. 부담 밑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유튜브 수입이 다 끊어졌어. 창출 금지 이거 날라왔어.
모르겠어. 예. 노란 딱지가 없고. 노란 딱지가 아니고요. 수입 창출 금지 그래가지고 아예 전 영상 올렸던 게 그동안 다 없어버리네. 예, 다 없어졌어요. 아니 영상은 있는데 이제 광고가 다 사라졌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림을 녹음했더만 페이스북에 다 말아보세요. 네, 쟤네들이 이게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얘기 보니까 누군가 이제 악플로 이렇게 공격한 거라고. 친구. 쟤네들 볼 때 저는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알잖아 나를. 그러니까 그냥 일반 유튜버들이 이렇게 자기들 저격하는 거는 별 관심이 없는데 내가 저격하는 거는 이제 효과가 있다, 임팩트가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고생에 비하면은 이거는 조족지혈도 아니고 산족지혈입니다. 코끼리 발에 피! 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예수, 네. 좀 성격했습니다. 네. 네. 자, 힘내십시오. 아니, 우리 좀, 그, 김우사님께서. 힘내십시오. 많은 국민들 영원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고생하십시오. 네. 그래도 인사를 못 드려 그냥 가서 예예예 네. 좀 서부에 있는데 네. 네. 뭐 하시는 분이 채팅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지역이 그게 다 방송 안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채널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야. 제 경험담이라고. 이거 나 보고 있어. 아 근데 잘 못 잡고 갔고. 또 아까 얘기했어. 근데 그 박대령 영장이 언제 기억했어요? 정부? 아니 오늘 심사한 건 내가 아는데. 네, 오늘 좀 전에 촛불 났어요. 저도 지금. 그게 지금 저는 굉장히 큰 거예요. 형사 법원이라. 네. 100% 발부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인사법원 국정원 선 구속영장 기간. 아니 근데 뭐 구속영장 내용이 터무니 없긴 하던데. 대표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게 이슈가 너무 많아서 월, 화, 수, 목, 금에 진짜 빨주노, 초, 파, 남, 보로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을 해든지 해야지. 근데 이게 해병대가 사실은 우리가 단기간에 명확하게 예수냐, 미냐를 딱 정리할 수 있기는 이게 초료잖아요. 이 사안이 매우 복합적이에요. 이 사안들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청년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소모품 취급한 거잖아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진상규명 의지가 있냐. 전혀 없잖아요. 국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하잖아요. 그것도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거. 내가 보면 매우 신경쓰는 높은 의혹인데 여기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대표적인 국민혼란. 그렇죠.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 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근데 이해하기 좋게 상징으로서의 박대령이 딱 얼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명료하죠. 사실 박대령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건 국민들이죠. 그렇죠. 이게 저 들어갈 때 보니까 동기들이 같이 손 붙잡고 예비역들이 같이 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아마 저도 그 영상은 못 봤는데 구인하는 그 모습,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그 커뮤니티의 반응이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굳이 또 한 번. 부당한 거죠. 아이, 그럼. 군대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불수권자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정권의 초입인데요. 초입에서 너무 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니까 무리가 발생하죠. 사실은 너무 많은 사건이 터져서 그렇지 통상 같은 건 해병 사건 이거 하나로 정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하나로 정권 넘어가는 거예요. 참 후한무치하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네. 우리 총장님 이 책을 대통령한테 전해드리려고 계속 열심히 했어요. 진작부터 이 책을 드리기로 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드리고 진작에 또 저기 사인도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그 다음에 사인도 아니 바로 앞쪽에 사인 해드렸는데 그때 2017년 당시에 제가 이제 메시지 보내가지고 시장님이 송영 시장 때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실례는 아이들 못 들여서 예.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드디어 드렸네. 촛불혁명의 기수로서 이제 촛불혁명을 계속 발전 안정시키고자 했는데 예. 이제 다시 시작해. 조 총장님. 조 총장님. 조정시 총장님. 저기 잠깐, 조 총장님 잠깐 불러봐요. 자꾸 이것저것 쌓여요. 아이고 참. 아니 나 뭐 하나만 상의 좀 해보자고. 내가 이거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집 다 나가고 있죠. 저거 하고 있어 지금. 말해서 마셔. 뭐 나쁜 말은 아닌데. 아니 해주니까 오케이. 한 말씀 하세요. 가까이 오시죠. 그리고 남명이 인천 미추홀구 동구 미추홀구 최근에 남명이 면장 안 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처음 보는 이제 그 지표를 확인했거든요. 잠시만요. 이제 가고 있을게. 동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이 어려운 지역. 예전 운동심이기도 하고. 워낙 저희 다선 의원이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번 정권이 너무 무도하기도 하고 다선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아 근데 뭐 저는 사실 좀 마음이 아픈 게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정말 경제 상황이 없는데 왜 네, 형편이 지금 같아요. 정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완전히 식당이 이런 데서 팔이 날린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안 좋다는 얘기 다 아시잖아. 저는 이 여의도기 때문에 택시를 잘 타요. 걸어 다니거나 택시 타고 올 때가 많아. 근데 택시 타면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거 윤석열 정부 어떻게 못 끌어내려고 하는 네. 거라니. 그렇게 다 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평생 실패를 안 해봐서. 그 제가 들은 방송 나가도 되는 얘기일 텐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그 제 있는 데서 조심해야 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 때 어떻게 선거에서 떨어지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시도하고 한 번만에 되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게 되게 쉬워 보이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링컨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엄청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강요로 쓸 때 조건이 선거에 떨어져 본 사람인데요. 낙선해보지 않은 사람 쓰지 않는다. 낙선 안 해보면 사람이 거만해져가지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세상이 안 무서운 거. 그러니까 주권자에 대한 존중감도 없고. 그 누가 전화기 놓고 갔지? 제 거가 높은 거. 제 거가 있어.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TV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부장님 보시기에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예. 원칙도 질서도 없고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니까 이게 뭐 지적을 한다고 해도 아무 반응도 의미도 없고 오히려 더 해버리지 않아요 지적하면? 이게 뭐 겁을 만들면 겁을 하고 참. 아니 아까 우리 전우영 선생이 하는 말씀이 다 공감이 클 거예요. 아까 우리 윤우덕 의원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뭘 해도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올려놔야 돼? 이거는? 이거 신중해. 이거는 지금 그냥 계속 다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나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럴 줄 몰랐거든요. 지난번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 세울 때만 해도 아,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겠지 했는데 아, 이렇게 순식간에 역진을 하고 더 심하게 후퇴하는 거 보면서 그렇겠죠. 근데 이게 결국 저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까지 길어야 뭐 이제 8개월 네, 자기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어젠가 대표님 우리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한석이라도 이겨야 된다고 그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한석이라도 이겨야 된다고 정말 절박한 거잖아요 우리도 근데 저 사람들 저렇게 못된 짓을 해야 되는데 한석이라도 진다고 생각하면 공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정말 난리를 치는 거죠 아니 시스템을 지금 바꾸지 못하잖아요 법 제도를 근데 법 제도를 안 바꾸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극단적 행위까지 하거든요. 그럼. 심지어 뭐 시행령의 이름으로 법을 다 침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법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게 되면 이 나라를 통째로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도록. 아니 그러면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겁을 먹지 않고 걱정이 안 되겠지만 지금 잠시 맡긴 권력도 이렇게 어? 정부를 나락으로 그냥 마치 국민들 인생을 파탄시키는데 네, 이제 그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무능하게. 이제는 거의 이렇게 딱 굳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가 뭐 들쑥날쑥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여론조사든 간에 중도층의 마음은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걸로 딱 정리가 돼버렸고 그 마음에는 아, 이 사람들은 상식 갖고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더 힘을 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은 딱 이제는 마음이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표님 이렇게 힘든 결단을 내리셨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결단을 내려주셔서 사실 저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면 더 이 상황을 지나치게 되면 저희가 실기할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국민들도 사실 이렇게 기댈 때도 생기는 거고 화풀이할 수 있는 그 통로도 생긴 것 같아서 숨통을 조금 틔워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우리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 특히나 다수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왜 더 열심히 안 싸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총선에 대한 혹시 반사익만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굉장히 두려웠던 게 선관위 사무총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과 북한의 해킹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역으로 사실 들여다보면 들어보세요. 제도나 시스템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도 손댈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걱정됩니다. 끝나시고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네. 악수 한번 힘 좀 주고 가세요.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힘내세요, 진짜. 저희 국민의 대통령이시니까 꼭 이제 정권 꼭 잡아주세요. 힘내세요. 어린이 힘내세요. 힘내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안정이 돼가지고 너무 살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정치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에서도 많이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힘내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저희도 통제해서 못 올랐는데 아, 너무 정말 뵙고 가는 게 이게 막 가슴에 한이 막 풀어지는 것 같이 너무 좋아요. 꼭 힘내시고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국민의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와계시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힘내요. 힘내세요. 예, 네, 힘내고 싶어요. 밤 열심히 먹고 더 열심히 해서. 예, 네, 고맙습니다. 댓글도 달고. 국민의 이깁니다. 응? SNS도 하고. 잡아주세요. 약속해주세요. 네. 힘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저런 분들 이렇게 와서 보고 얘기하고 손잡고 그러면 울컥울컥 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죠. 울컥울컥 하죠. 미안하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러세요. 뭐, 네. 못 가고 계셨구나. 건강유의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좀 다른 분이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자매예요. 자매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건강 유의하세요. 그래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네요. 힘내세요. 아니 힘내세요가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 지금 힘 대표님한테 힘내라고 하는 판인데 힘내세요. 저한테 힘내라고 할 게 아니고 사실. 네, 미안하죠. 정말. 아니 이거 하나 말하는 소리인데. 아니 이 엄청난 기회의 권력을 가지고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체 좀 미안하지도 않나? 그런 우리 인식 자체가 권력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거지 사실. 그런데 이 좀 인간은 좀 인간은 다양하구나. 그 생각이 자주 듭니다. 솔직히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힘든 거 이건 사실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에 의지없이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는 그 숫자 정말 놀랍던데요. 수입 100%를 빚 갚는데, 그러니까 매월 갚는 네. 원리금, 뭐 이자 이런 거 갚는데 쓰는 사람이 170만 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다 차입으로 네. 좀 하는 거고. 그 수입의 70%를 이자 갚는데 쓰는 데가 330만 원이라던가. 네. 세상에. 뭐 어떻게 살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수입은 또 끊어지면, 어떻게 산다? 그 올해 다보스 포럼의 최대의 화두가 생계였어요. 생계. 아. 그냥 생계야. 근데 그게 저는 소위 얘기하는 각종의 경제학자들이라든가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정리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라고 딱 한마디로 지금은 생계가 문제가 되는 생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정책도 초점은 생계. 일단 지금은 생계를 맞춰줘야 돼. 그렇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큰 걸 얘기하기 전에. 다보스 포럼 주제가 생계였어요. 네, 놀랍네요. 생계였어요. 극단적인 양극화의 네, 그런 거죠. 결과죠.
생계. 인상적이네. 저는 이 정권이 이 경제, 민생, 그 국가 전체 운영에 대한 방향이 자신이 없어서 계속 이념 전쟁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던지고 폭탄을 투하하듯이 국민들 계속 갈라치고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랬다고 해서 우리가 아 이놈들 참 경제 못한다 참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적이 나빠서 바보인 것은 기본인데 이게 아예 어떻게 고쳐볼까 하는 방법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재정을 어떻게 방법론도 없는데 더 문제는요 의지가 없어요. 네. 근데 더 문제는 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딴 걸로 덮으려고 그래. 야 이런 세상에 이게 사실 지금 이게 경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 덮으려고 네. 지금 이념 전쟁에다가 그것도 친일본색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저게 딱 옛날에 외놈 순사들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 정말 한탄스러운 게 그런 건데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왜냐 우리가 초보적인 경제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 높여야 된다. 전 세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납품받지 않는다. 앞으로는 화석연료를 쓴 에너지로 만든 제품은 유럽이나 미국의 국경을 넘을 때 탄소 경세를 네. 내야 된다. 이건 딱 정해진 건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선진국 중에 다른 데 보통 20%, 40%, 60%잖아요. 우린 8%잖아요. 삼성전자 한 곳이 쓰기도 부족한 재생에너지라는 건데 이제 앞으로 신규 공장을 이제 만들면 거기서 만든 거는 재생에너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니까 결국은 생산기지들을 해외로 재생에너지 많은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해결책이 없냐.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전기선이 갈려있잖아요. 수전, 전기 받는 전기선. 요걸 조금 고쳐가지고, 송전과 배전이 다 가능한. 그러니까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게 만드는 지능, 소위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예를 들어 저 산간지대에서 전기를 받는 게 아니라, 뭐, 논뚝, 밭뚝, 도로 위, 정말 천지 아닙니까? 천지.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이런 데서 그냥,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쓰는 거 쓰고 나머지는 팔 수 있게 해주면 이 재생에너지 문제도 해결돼요. 농가 소득도 올리고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은 지방이잖아요. 지방 경제도 잘. 그다음에 이 위기 시에 그 기본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일자리도 좀 만들고 그다음 미래 산업도 대비해요. 이거 읽어 정말 다득인데. 일종의 기본 소득의 기반도 만들 수 있죠. 네, 그럼 그건 뭐 개인이 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나눠 가진 거 기본 소득이잖아요. 태양 햇빛 연도. 아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럴 때 돈 시중에 지금 경제가 안 들어갈 때 아, 수십조 원 투자해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깔면 아니 옛날에 대공황 때 뉴딜 정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 만들고. 임금 주고 그래야 동네 경제가 들어와 세금 더 돈 많이 버는 데 더 걷어서 참 이게 그냥 인프라만 대대적으로 깔아도 지금 현재 경제 위기 극복하고 뻔히 보이는 5년 또는 10년 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데 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걸 보면 아 정말 속이 터져. 남들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다는데. 그 R&D 사실 이번에 예산 깎는 것도 황당한 게 역대 보수 정권이 R&D를 깎은 적은 없어요. 뭐 늘리자고 그랬죠. 보수 정권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R&D는 살리자고 하는 게 역대 보수 정권. 그러니까 소위 애국 보수가 사라진 거야, 지금. 정통 보수? 정통 보수, 애국 보수가 사라진 거야. 사이비 보수만 남은 거죠. R&D 예산을 그렇게 뭐 5조 원인가 깎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이나 다
적으로 돌리는 거 사실. 자기 편을. 아니 뭐 정치적 득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 있고. R&D를 투자 안 하면 우리나라처럼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기술 개발로 먹고 사는 거잖아. 그걸 끊으면 어떻게 해? 아니 흉년 들었다고 쟁기 때려 부시면 어떻게 해? 쟁기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네? 없으니까. 아 정말. 아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옆에서 누가 얘기라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제도 사실은 거의 이념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재정도 굉장히 아주 경직된 이념으로. 경제에서 최고 나쁨의 경직된 거예요. 경직된 사실 불안한 거 주류 경제학이니 비주류 경제학이 그렇게 뭐 있어 다 섞어서 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때 섞어서 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하는 네 상황 따라 하는 거거든. 좋은 경제학 책의 요점을 보면 다 적절하게 그때 필요한 거 섞어서 그렇죠. 딱 하나만 맞지 않는다. 그게 정답이거든. 근데 지금 완전히 이건 무슨 뭐 잘못된 교과서 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뭐 다 1차적으로야 정권의 무능과 강력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현재 제지하지 못하는 우리 잘못이 큰 거죠. 그 중에 제 잘못이 제일 큰 거죠.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국회의 모든 권한들을 무력화시키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한 법 질서를 다 유지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도 내에서. 우리 저기 전략 위원장님도 이리 오세요. 저 서 있지 말고. 여기 출연 좀 하세요. 전략 위원장님. 일로 오소. 전략 위원장님 와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잘해주셨는데. 우리 카메라 저기 다 가셨나 한번 비춰봐 주세요. 우리 이제는 다 가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방호처 직원들이 철수하는 거 보니까 다 가셨는 것 같네요. 저 아래쪽에는 다 가셨어요? 혹시 국회에 아직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제는 좀 귀가하셔가지고 카톡도 하시고 그리고 SNS도 하시고 어디 댓글 정화도 좀 하시고 좀 그러세요. 아, 다 가셨네요? 가셨나 보네. 가셨구나.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미추홀구? 동구? 미추홀구? 동구하고 미추홀구를 합쳐가지고 바늘 쪽인 거예요? 그렇긴 한데 사실 그 저희가 선거구 명에 동구는 들어있는데 갑 쪽에만 편제돼 있고요. 조금만 떼어서 저거 미추홀구 동구만, 동구는 아예 갑, 저기 미추홀 갑 쪽에만 있고 저희는 미추홀구만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떼거나 편제 명을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저희는 무로시 미추홀구 을 지역인데요. 저희는 한 21만 대고 최근에 이제 수도권 민심 좋지 않다고 저희 지역 그 윤상현 의원이 여기저기에다가 얘기를 많이 한 그 동네거든요. 본인이 요새 안 좋아서 본인이 저 앗뜨거하고 엄청 열심히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새로운 바람을 원하시는 걸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잘 지켜달라는 요구가 엄청납니다. 제가 그럼요. 또 워낙에 이제 대선 때부터도 열심히 한 걸 이제 봐주셔서 그런지 저는 이제 당원분들한테 늘 연락드리면 첫 번째가 그거 그런 말씀이세요. 이재명 대표 잘 지켜주세요. 그럼요. 네. 윤석열 좀 어떻게 끌어내려주세요 하는 요구. 그게 이제 당원들, 국민들, 시민들은 본능으로 아는 건데요. 네. 우리가 흔히 정치 얘기하면서 정당에 뭐 이념도 없고 정책도 없고 사람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치는 원래 깃발에다가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정치의 깃발에는. 그런 상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정치라는 게 리더십이 핵심이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사람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상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죠. 아니, 저만 해도 아까 이렇게 우리 대표님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표님 연설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이 막 나잖아요? 그게 훨씬 절박한 거죠. 사람들이 훨씬 절박할 거예요. 아마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일반 국민들의 이제 그런 마음이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버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어벽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데도 옛날 같지 못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은, 비판은 하지만 민주당이 아니면 뭐, 그야말로 최소한의 방어벽도 차 없고, 지금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도 녹색연합 압수수색했다고. 녹색연합을? 지금 각 시민단체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야. 시민사회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녹색연합을 압수수색했다. 거기도 왜 그랬는지 뭐 보조금 뭐 어쩌고 해서 그런 문제로 말이야. 아주 그냥 구석구석을 검찰 권력으로 괴롭히고 있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게 엄청난 거죠 지금. 총칼 대신 압수수색, 군인 대신 검사. 이게 예전에 군부 뭐 독재 시절에 저는 핍박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이제 주변에는 드러나는 거였잖아요. 누군가가 잡혀가거나. 근데 지금은 누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누가 기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고 복제했는지에 대해서 소리 소문이 안 나면 너무나 조용히 뭔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두려운 거죠. 저기 그거 좀 놔두세요. 그거 좀 오시, 그냥 놔두시고 좀 오시라. 오게 놔두라 그래. 저렇게 한스러워서 그러시는 걸. 여기 놔두세요. 저기로 하시나 봐요. 들어오시게 하세요. 들어오시게. 놔두세요. 아이고, 네. 이리 오세요. 오셔요, 오셔요. 대표님. 전화는 안 돼. 절대 그렇게. 아니요, 전화 안 돼. 아니, 안 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선생님, 많으신가? 네. 박수하고 힘 한번 주세요. 예. 또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네. 누구든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힘내세요. 진짜 포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항에서요? 포항에서? 네. 일 끝나고 왔습니다. 물 드세요. 우리 어머니가 힘내세요. 저는 힘낼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표님을 위해서 힘낼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쪼록 진짜 힘드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를 보세요. 대표님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포항에서 혼자 오셨어요? 네. 아이고. 혼자 왔어요. 숨 좀 돌리고 가세요. 힘빠져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진짜 대표님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저는 힘이 없지만 모든 걸 그 마음이 대표님을 세우는 힘입니다. 열심히, 네. 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멀리서 오는 게 문제인가요? 예. 네. 어쨌든 대표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펄펄 나네요.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음식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취임식 이제 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저때 생각이 나네. 97년도에 DJ 당선될 때 DJ 김대중 대통령 그 전날 이제 우리가 오셔요. 있으십니다. 민영배. 아, 또. 안 벌써 이제 좀. 안습해지셨어. 어이구, 단식하는. 태가 나요? 아이고. 예. 걱정되는. 아니, 오늘도 연설을 그렇게 세게 하셔가지고. 뭘 세게? 아, 세게 하시던데? 오늘 아니, 대신 아주, 좀 하세요. 오늘 기가 아주. 예. 월요일까지는 괜찮을까? 그럼 물을 좀 자주 계속 드시면 안 드세요. 물 많이. 저는 예결이 때문에 아까 아직도 해? 연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들어갔어요. 그때 다시 밥 먹으러 이제 갈라 갑시다. 예결이 죄송합니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깨워 가시는 거예요? 네. 한 번씩 와서 약을 올리고 네, 식욕까지 드립니다. 이제 식욕은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그래요? 아까 누가 저 모기향 사가지고 오는데 어, 먹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딱 들었어. 한 사흘째까지가 그러죠. 사흘 배고파요. 점점 더 알던데. 배도 고프고 아, 오늘 이제 입장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요. 사실. 아니 이건 아니죠. 아니 어제는 좀 밥 먹으러 갔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안 되겠네. 내일은 특히 안 되고. 어떠야 돼? 여기 좀 앉아서 같이 아 못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하시자고 그 지지자 아니 아까 이 촛불 문화제 하는데 언제 옛날 몇 년 전 그때 돌아온 것 같아요 느낌이. 아이고, 그 얘기하는 진짜. 사람 많아 다들 야 우리가 이거 20대 때 하던 걸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 그거 이 팔꿈치를 지금 내가 45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이게 언제까지 계속 그러게 말해요. 저 아직도 안 가고 저러고 있네. 그쪽에 하여튼 있으십니다. 쓰러지지 맛있게 않게 맛있게 드세요. 아, 괜히 말씀드렸네. 그냥 잘 지나갈 건데 지금 먹으면 맛있지. 밤늦게 야식 먹으면 맛있지. 제 질이 끝나고 지금. 네, 네. 방통 현장에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참. 이제 카메라도 좀 쉬어야 되겠죠? 너무 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고 계신 분 8,700분이신데 그냥 외로울까봐 함께 해주신 거겠죠?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제 10시 되면 저도 대표실에 네. 가르치는 데 해놨는데 아, 낮에도 요새는 졸리더라고요. 피곤하지. 여기가 이게 은근히 하루 종일 이 햇볕을 이렇게 받는 게 더워서 약간 금세 밤에 좀 쌀쌀해질 것 같은데. 응? 쌀쌀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낫죠. 아이고. 쌀쌀하게 찍기 전에 우리 국민들하고 이렇게 앞에서 간식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요 며칠 대표님 연설하시는 중에 그 말씀을 몇 번 하시던데 국민들이 아프니까 어느 병원 좋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
같이 아파하는 거 이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더 아파요. 안타깝죠. 아니 진짜 정말 조금만, 저도 이제 행정을 잠깐 했는데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엄청난 변화가 오거든요. 나쁜 짓 안 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 엄청난 영향을 저렇게 낭비해버리죠. 안타깝네요. 우리 참여한 우리 다들 지치셨구나 이제. 네. 아 이거는 이게 내가 몰라서. 우리 김민석 의원님 응원한다는데. 힐링 이재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영희 위원장도 좀 응원해 주시죠. 그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다들 너무 어떻게 웃고 계시는지 속상해 하시잖아요. 네, 잠은 잘 자고 있어요. 제가 출신이 그 미천해가지고요. 아무 데서나 잘 잡니다. 홍범도 장군도 미천한 출신이라. 어려운 환경에 잘 견디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도 안 주무시고 자꾸. 김광현님께서 너무 큰 짐을 짊어지시게 한 것 같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해야 될 일이죠. 진짜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는 거. 802님이 저희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들 쓰셔가지고. 김민석, 남영희, 박진영 응원합니다. 박진영 있을 거 아니에요? 박진영 SK라고 돼 있는데. 여기 많이 올랐네. 김민석, 남영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여기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써주시는데 저기도 많이 써주세요. 뉴스에도. 어제 네이버에서 우리 너무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전혀 쓰질 않아요 저 사람. 어제 저녁에 단식 기사가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고. 굉장히 편집 많이 하는 느낌. 네이버에 1번 댓글만 갑자기 확 늘어나고 하는 거 보면 그 저기 조작이 있어요. 하나 상식적이나 평범하거나 한 게 없어 보여가지고. 옛날에 무슨 YS 단식 김영삼 네? 그때 단식하고 할 때 그게 아마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무슨 제야 인자 단식 기사가 그렇게 나고 조그맣게 나고 막 이러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시절에도 국민들이 다 알고. 그죠. 그 시절로 회귀한 거지, 지금. 정말 이게 환경이 너무 나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그러잖아. 방송이고 뭐가. 이만큼 장악했으면 되지 얼마나 더 장악하려고 그러지. 아 그리고 여기가 우리 김민석 의원님 지역구예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를 이렇게 보고 계신 분 중에 여의도. 여의도. 그 아주 쉽지 않은 데입니다. 영등포인데 여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고. 어려운 데죠.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당의 어떤 뭐 유불 이런 걸 따져서는 쉽지 않은 곳이죠. 누구? 오시라고 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오셔서.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네, 이리 오세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서 온 박수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아까 저 행사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 제가 메일 한 번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저는 의원님 간증 등의 분자가 축하를 했었습니다. 네. 한명이 의원님, 잘 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박 선생님이 힘내세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생각할 때마다. 네. 성경에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최고 존경받는 통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목숨을 내놓으라고 아들이 달려드는 걸 했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결국은 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시장 그 랠리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남에 경원대학교인가 그때 지역권에서 했었을 때에도 그 찾아가 있었고 네. 저는 참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대표님 같은 분하고 동시대 사람을 살아간다는 게 그런 큰 영광이 없습니다. 제가 뭔 누가 모르겠네요. 대표님 힘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오늘서부터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윗의 숨소리, 신음소리, 고통소리, 환희소리가 절절히 듭니다. 그거 보시고 그거 읽어보시고 그게 하나의 케바의 성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때 그 방주 꼭대기에 있는 창문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거든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케바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번이 케바의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고 하나님한테 용기 받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저는 목사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집사님과 똑같이 집사입니다. 우리 집사 못했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기 의원님 예. 힘내십시오. 말씀 네. 도와주세요.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 이런 내일인가 이번 주에 이낙연 씨가 와서 우리 마을에서 강연을 합니다. 참 어떻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힘을 모아야죠. 어떻게 초등학생들도 모르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대표님 정말 염려스러운 거는 3차 재난일까 봐 두렵습니다. 네. 3차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큰 걱정이거든요. 좀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네, 이제 방송은 그만해야 되겠네요. 네, 늦은 시간 고생하셨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보고 힘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내십시오. 저 따라 단식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더 많이 드시고 더 힘내서 더 치열하게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석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카메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몰입이 됐어요.